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한다고 또 땅 먼저 갖다가 주고 땅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해주고 정신없이 이제 해달다 보니까 이제 살만 좀 이제 편하게 살만 하니까 애새끼 까가지고 갖다 애새끼 툭 던져놓지 괜히 시간 놓고 이 지들 얘기해도 뭐니 이 새끼하고 그냥 얘는 저 같은 새끼하고 오더군. 네, 정신없다 정신. 이제 금방 내가 노래 부른 대로 벌써 언제 벌써 내가 여기 나이까지 왔냐 이 말이요. 응? 우리 저 연세가 어찌게 되시오? 그냥 물어보는 게 심심해요. 60대 중반? 60대 중반에 얘가 큰애 손주요? 손녀? 큰애? 그 늦게 깠다는 얘기네 애들은? 어? 둘째 딸의 큰애? 그 첫째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남매? 딸 둘이 아들 하나, 큰애는 아들 낳고 딸 둘 낳고, 아, 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 아참 터진 게 풍선인데. 아 나도 놀랬죠. 풍선 하나 더 얻어다 줘. 네. 이번에는 왕년회라는 노래 있어. 찍어야 될 거야. 있어 거기 해놨나? 그 남자 키만 눌러주고 이 이종로라는 그 분이 가수인데 이분은 원래 가수가 아니고 법사, 법사도 대법사로 이제 큰 구슬을 하는 그런 법사인데 이 양반이 노래를 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노래를 내가 이 노래 했는데 저기에 제가 참석해갖고 종로 깡패한테 존나게 얻어 터지는 역할. 그 왕년에 이거 찍으면 나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왕년에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처음 들어본 노래일 거예요. 왕년에 작년 재작년에인가 찍었지 내가 이거 뮤직비디오 히라소녀한테 전에 히라소녀인지 모르고 까불다가 전에 터진 역할 갑니다. 왕년에 급해 빼라고 노래가 마이크가 좀 싸놨다 소리가 더욱 좀 번호죠. 왕년에 왕년에 내가 누구냐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수연 부대동안 사는 내가 이 꼴인데.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부랄 이 바닥이 다시 뒤집어져가지고 뒤에 그냥 이 바닥 나온 지 얼마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지 모르겠네. 이거 저 좀 잘 나간다고 본절 본다고 까부는 것들도 있고, 행사장 큰 데는 지금 옛날에는 돈도 안 주고 돈을 바꿔 댕기던 자리 같다. 돈 몇천만 원씩 주고 자빠졌고 기본이 몇백만 원이니 이거 무슨 뭐. 아이고, 어차피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뒤로 물러날 때도 됐지만 약이 올라갔고 이제 확 전부 다 거질 만들어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 이번에는 왕년회를 불렀으니까 검정 고무신, 예, 검정 고무신 한번 부릅시다. 어디 갔다 오시오? 화장실에. 화장실? 아, 농협에? 여기도 하자면, 여자들은 좀 화장실 댕기기가 좀 불편해. 그럴 때는 저 내가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 화장실 멀고 가기 귀찮잖아.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막 어제 되게 마려울 때 화장실 멀고 그럴 때가 있잖아. 까만 봉다리. 까만 봉다리 가지고 어두침침한 데를 가가지고.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돼. 아, 괜찮아. 그때 병원을 갈 수 있잖아. 까만 봉다리 갔다가 머리에다 푹 집었어요. 그리고 내리 까고 그냥 쉬이 하고 먼저 옷부터 딱 입고 조만지 감옷을 이러고 벗고 가. 그러면 어떤 놈이 본지 모르잖아. 이 멘트를 내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품만 놈들이 전부 다 이거 멘트 써먹고 가더라. 노래, 노래, 노래. 내가 재밌는 멘트 참 많이 만들었는데 노래 하였어, 노래. 내가 하도 이제 애들이 나와서 그거 하니까 내가 써먹으라고 그러고 안 써먹었더니 다 지들이 했다고 떠들어요. 이번에 노래 준비됐어요.
어르신들도 검정고무신 아마 싫었을까 모르겠는데 도시분들은 검정고무신 이런 거 안 신고 살았잖아요, 그죠? 운동화 아니면 구두 이런 거 신고 살았지만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검정고무신 하나, 어르신들은 애들은 검정고무신 하나, 기집 애들은 코실이라고 하지, 코실? 네, 코실, 코실, 코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 덕적한 검정고무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애들은 신발이 한 컬레인데 어르신들은 신발이 두 컬레야. 깜장 고무신 한 컬레, 하얀 고무신 한 컬레. 아? 안 신어봤어? 야, 이제 우리 어머님은 도시에서 살으셨구나. 부잣집에서. 예, 부잣집. 동동구름 하나 해달래요. 동동구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취소하고 동동구름으로 가요. 혹시 동동구름은 아세요? 구름? 동동구름무. 아세요? 아, 그렇지만 그 시절엔 구름 동동구름무 하나가 유일하게 화장품이고 유일하게 다쳤을 때 그 바르는 연구였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저는 고향이 경기도 광주예요. 예, 네, 경기도 광주. 광주라고만 얘기하면 전라도 광주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광주하면 전라도 광주를 거의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네, 전라도 광주는 그 한자를 쓰면 빛골 빛광자를 써. 빛광 빛, 예? 빛광자. 근데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를 써요. 넓은 광자. 지금의 하남시 천호동 말죽거리 성남 분당 서울 강남까지 경기도 광주 땅에 서울 오금동 이런 데가 다 경기도 광주 땅에 서울로 이리저리 다 뺏겨서 광주 땅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도 옛날에 면석이들이 군의 일을 보러 가면 다 서울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경기도 광주 군청까지 와가지고 일 보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자기네 그 동네로 출근하고 그렇게 넓은 광주였다고. 근데 이제 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천호동 뚝 띄워주고 성남시 뚝 띄워주고 말죽거리 띄워주고 이러고 저러고 저거 막 띄워주고 나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경기도 광주가 어마어마한 땅이고 그걸 경기도 광주로 다시 돌려놓으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동네가 경기도 광주가 돼요. 서울, 인천 이름으로 더 커. 동동구름 해드려야겠죠? 네, 동동구름 신청하신 노래 갑니다. 동동구름. 동동구름 한 통만 사면
담아 들을 때 울고 가는 밤이여 이따가 우리 뭐 맨날 그거 그전에는 학교도 좀 잘 짜는 애들은 구슬 담아 예 유리 담아 유리 구슬이지 옛날에 우리는 어린 그걸 담아라 그러는데 담아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구슬 유리 구슬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대잉이라고 까만 흙이 있어 차르 그거 이렇게 말려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말려가지고 이거 쓰면 그놈의 새끼들이 그 잘 살았는데 그 우리끼리 놀게 내뜸 되는데 꼭 새 구슬 또 어디 가서 새 구슬 또 구해갖고 그거다 탁 대고 탁 깨져버리고 아이고 시부랄 진짜로 그때는 맨 흙장난 불장난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 놀 게 없잖아 총도 저 나무 가지고 잘라갖고 만들고 잘 사는 새끼들은 따르륵 따발총이고 땡기면 따르륵 손을 하는 거 그런 거 갖고 놀고 근데 그거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 새끼들 애들 보면 그 아래뒤로 내려놓고 남자 새끼들 이거 쳐다보고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이 보면 안 돼? 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잘 사는 집 새끼 자지하고 못 사는 새끼 자지하고 자지 크기가 틀려 어 진짜로 그 모르지 그거 가르쳐드니까 잘 사는 집 새끼들은 맨날 그 지 엄마 아버지가 총 같은 거 막 이런 거 장난감 사주니까 그거만 갖고 자꾸 놀거든. 근데 못 사는 새끼들은 갖고 놀 게 없잖아. 그게 맨날 지 자지만 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못 사는 새끼들은 자지 엄청 돼. 잘 사는 새끼들은 자지 존만 해. 이번에 앵콜 뭐 해줄까? 아, 아까 불러내다 말았던 거. 묻지 마세요. 어?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아까 한 거 같은데? 붉은 입술에. 붉은 입술 한번 해줄게. 우리 누님 립스틱, 붉은 립스틱 바르고 왔잖아. 응. 어. 나훈아 씨 노래거든. 붉은 입술. 나훈아 씨하고 우리 집하고 한 7, 8분 거리 밖에 안 돼. 내가 사는 데가 경기도 광주 태촌 면에 살아요. 6월 달에 태촌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진짜 말도 못 해. 작년까지 3일, 작년부터 4일, 4일. 올해부터 4일. 어, 작년까지 행사가 3일짜리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 4일로 행사가 들어왔는데 하루에 10만 명 정도는 온다고 봐요. 하루에 오는 인구가. 그 행사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보다 도시가 많잖아요. 큰 도시들이. 수원, 용인, 이천, 여주, 성남, 분당, 천호동, 이 저쪽 잠실 뭐 이런 쪽으로 큰 도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혹시나 시간 내내 시간 되시면 태촌 토마토 축제를 유튜브에 쳐가지고 찾아가지고 6월 중순 중하순경이에요. 6월 중순 넘어서 15일 정도 넘어서 그때쯤 되면 거기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토마토는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금도 토마토 한 박스 요만한 거 한 박스에 25,000원씩이에요. 엄청 비쌉니다. 비싸지만 비싼 막 그만큼 맛이 좋아. 자 붉은 입술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위프 오셨네. 네.
하고 저하고 이렇게 산 고개 하나 너무 뭐해. 노래 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저 혹시 저기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 혹시 보세요? 예. 그 프로 나오는 그 친구가 둘이 있죠? 윤성훈이하고 또 누구지? 윤태기. 윤태기. 예. 윤태기가 우리 동네 살아요. 예. 그 동네 제가 사는 태촌에는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예. 안방장에서 잘 나가는 고두심 누나도 그 태촌 살아세요. 네, 우리 옆에 살아요. 송창식 씨. 송창식 형. 왜 불러? 송창식 형도, 네, 거기 삽니다. 바로 옆에. 그,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 탤런트들도. 그, 영화 배우고 탤런트, 뭐, 하여튼 유명한 연예인들은 많이 와서 거기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배선용 선생님이 최초로 거기 들어와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동네 사람. 이집 좋지. 물 좋지, 산 좋지, 참 다 좋아. 그러니까는 연예인들한테 소문을 낸 거야. 그래갖고 남성랑 남철씨, 이분 두 분들 돌아가셨어. 그분들도 태천 와서 살다가 타기하셨고. 예.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 거기 말고 뭐 저 일산에도 사신 분들 많은데, 대체로 대개 보면 우리 동네가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이름이 많든, 뭐 잘 알려졌든, 좀 덜 알려졌든, 불안관도 지금 잘 나가든 뒤에서 좀 안 나가고 쉬고 있든가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은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시면 제가 과감하게 불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처지는 노래나 빼고 신나는 노래. 노래는 이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엔돌핀이 솟아서 젊게 삽니다. 우울한 노래 부르잖아요. 우울증 걸려서 뒤져요. 예예예 진짜. 배우 씨 같은 경우는 마지막 2기세 부르고 갔잖아요. 그 사람 팔자는 노래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노래는 징징 짜는 노래 말고, 어메, 뭐, 칠갑산, 뭐, 부르대나 옵니다. 이런 노래 부르는 건 저 처음부터 부르자 새끼들이야. 그런데 노래 뭐 부르고, 얼마 못 부르고 가, 오늘만 못 살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오래 삽니다.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죠. 도련님. 이 노래는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만, 네, 불러드릴게요. 노래는 음은 아니까 노래는 예. 근데 그 다른 행사장 가면 저 그 아시죠? 이렇게 노래 신청하면 그 노래 이거 막 같은 만 원씩도 주든지 2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한 5만원도 집어주고 막 하는데 예. 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야.
분위기 좀 바꾸고.